이효리가 최근 들어 활동이 부쩍 많아진 남편 이상순과 반려견 산책 문제로 다퉜다고 밝혔다. 최근 넷플릭스 먹보와 털보에 출연한 이효리는 최근에 온 적 없지? 라는 노홍철의 질문을 받자 얼마 전에 부부싸움 하다가 울었다고 답했다.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TVN 뉴퀴즈 온 더 블럭 출연, JTBC 슈퍼밴드의 출연 등으로 바빴던 남편 이상순. 이효리는 홀로 제주도 자택에 남아 반려견 6마리를 산책시키는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, 한 마리도 힘든데 무려 6마리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벅찬 일. 이로 인해 이효리는 이번 활동만 하고 그만해야지라고 하니까 이상순이 난 계속 앨범 내고 활동하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며, 그러면 아예 전 셋집을 얻어서 오빠가 두 마리 데리고 서울 가서 지내면 어떻겠냐, 따로 좀 살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. 뒤이어 이효리는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고 제주도는 왜 오자고 했냐, 자연주의로 살자고 하더니 이렇게 바뀌면 네 결혼이 사기 아니냐고 했다라며, 그랬더니 세게 나오더라. 나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? 라고 하더라고 전에 웃음을 자아냈다. 이효리는 사람이 말이 중요하지 않나? 그런데 오빠가 나한테 너 혼자 개들을 산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.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이에 이상순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누구의 도움 없이 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라고 해명에 나섰다. 상대방이 집을 비웠을 때 반려견 산책 등의 문제로 불만을 표했던 것은 이유리뿐만이 아니다. 이상순 역시 올해 6월 KBS 유이어리 스케치북에서 현재 반려견이 6마리인데 이렇게 집을 나올 때마다 이효리에게 미안하다라며, 예전에 저도 효리가 활동할 때 반려견들을 다 케어하면서 너 빨리 안 오냐,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연락하곤 했다고 과거를 급반성해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.